오늘 여정은 수도 마닐라에서도 멀리 북쪽으로 한참 10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바나웨이에서 시작합니다. 루손섬에 있는 바나웨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바나웨이의 첫인상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범한 시골 도시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라이스테라스를 가기 위한 관광객들은 모두 일단 이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나 교통수단을 구해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라이스테라스를 가는데요. 도시 중심가에는 관광객을 기다리는 운전기사들이 한가득. 그도 그럴 것이 라이스테라스는 필리핀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여행지. 한 달에 관광객만 12,000여 명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지프니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데요. 원래 군용 트럭으로 쓰이던 지프를 개조해 지프니로 불립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포장도로도 여기서 끝. 이제부터는 비포장기를 지나갑니다. 라이스테라스로 가는 교통수단이 왜 버스가 아니라 지프니인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마침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라이스테라스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지금 거의 해발 1000m에서 1500m 사이에 위치한 라이스테라스인데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맨손의 힘으로 이걸 이렇게 일구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생활했다네요. 아, 정말 믿기지가 않고 놀랍고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산비탈을 따라 띠 모양으로 구불구불 그렇게 끝없이 논이 이어집니다. 이 엄청난 계단식 논의 면적은 약 4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여의도의 47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재래식 농기구만으로 사람이 일궈냈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단식 논을 만든 것은 원주민인 이프가우족. 저는 그 이프가우족의 신비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이프가우족의 후손들이 남아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필리핀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인 1000페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알려지고 규모가 큰 라이스테라스인데 여기 말고 이 산 두 개를 넘어가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소수 민족들이 그쪽에도 또 라이스테라스를 일구며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거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그림처럼 멋들어진 라이스테라스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라이스테라스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산 두 개 너머의 마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 씨가 말해준 마을을 찾아가는 길. 날씨가 흐리더니 끝내 비가 내립니다. 나간다, 오마가. Can I go there by car? 다시 동기 나가는 법입니다. 아, 이걸 이용해서 저쪽으로. 이거.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엄마. 겁을 내는 제가 재밌었던지 동네 꼬마들이 위험하지 않다며 선뜻 시범을 보입니다. 아농 방아람 너무 나가다가 이까 힘디가 봐요. 나이가 용
저 마을까지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 마을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이 트램 라인을 이용해 통학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완전 시골에 있는 조그만 터미널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케이블카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케이블카를 시간에 맞춰 운전도 하고 고장나지 않는지 수시로 관리하는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까부터 기다리던 아이들이 제일 먼저 올랐습니다. 트럭 엔진으로 움직이는 케이블카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나네요. 이 움직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북부 지역 중 일부는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은 데다가 산세가 험해 아직도 이런 케이블카를 사용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과 마을을 오가는데 하루가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건너간 마당에 제가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봤는데요. 잠깐만. 마을 사람들에겐 이미 제가 구경거리입니다. 아, 잠깐만. 스무스. 밑에 보면 안 돼, 이건. 사람들에 밀려 타긴 했지만 어깨에 힘이 어찌나 들어가든지 그림 같은 풍경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를 내려다보기가 겁나 가지고요. 아래는 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먼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 그런데 그 10분이 마치 1시간 같기만 합니다.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라마포. 제가 지금 하고 왔는데요. 정말 식은땀이 나요. 근데 무서운 것도 있는데 한편으론 재밌어요. 그리고 마음도 공중에 난 것처럼 되게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좀 무서워요. 이들이 바로 제가 찾아가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 함께 마을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이런 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넘어오니까 이 계단식 논이 쫙 펼쳐져 있어요. 우와. 세계 문화유산인 바타데의 논과 규모는 겨룰 수 없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라이스트라스입니다. 넓게 펼쳐진 논에서는 갓 심은 초록의 벼 모종이 가득합니다. 만화풍. Can I try that? I want. Really? Thank you. 살라마포. 저도 한때 열심히 농촌 봉사 활동을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의 호기심 때문에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허리 끊어질 것 같아. 마갈링 ka parang magtanim dito ka na lang mag-asawa ng Pilipina. Marami. Salamat po. Okay.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푸른 하늘과 초록의 논. 참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마을과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여행에서의 인연은 더 특별합니다.
Salamat. Salama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Bye. 우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과 유적을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우연히 만난 여행객을 이처럼 반겨준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 저는 이들 역시 변하지 않고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니 뭐 하니 뭐 하니 걔네들 많이 좀 슬프셨나 보다. 괜찮으시죠?